많은 이 메시지 올려주고 계시네요. 4898님. 왠지 연결음 없는 건 어색한 형동오빠일 듯 해주셨고요. 000님. 귀여운 통화 연결음은 아기가 있는 명수형님. 야, 여러분 정말 뭐이 갈피를 전혀 요만큼도 못 잡고 계시네요. 여러분 쭉쭉 추측을 해 주시고요. 마치면 뭐 거의 저는 신이라고 보고 싶, 정말 이 청각의 신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마어마한 선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리슨 청각의 신에 이어서, 야, 오늘 또 초대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여기 뭐 벌레가 한 200여 종의 벌레가 또 저희와 함께 신나게 춘천에서 호흡을 해주고 있네요. 파란벌레, 뭐 노란벌레, 검은벌레, 많은 벌레와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다 저희의 친친이죠. 말벌도 있어요. 예. 진짜요? 오늘 제가 초대 손님 6분이라고 했지만, 한명 목소리 안 들리면, 뭐, 예, 긴급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안 돼요. 이거 만지지 마세요. 지금 벌써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자, 오늘 이 코너 해야죠. 자, 여러분 지금 아직 여러분들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예, 조용히 해주세요. 전 여기서 신입니다. DJ는 신이에요. 예. 자, 자, 여러분! 이 생생한 춘천의 분위기 들리시죠? 이거예요. 춘천은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흥분되시나요? 지금, 야, 이, 자, 벌한테도 인기가 많네요. 유재석 씨를 아, 말벌이 쐈습니다. 여러분 예, 큰일 났네요. 반갑습니다. 예, 오랫동안 저 기다리셨죠? 예, 오늘 저 아직, 노우철 씨의 아니야. 코너 하나 할 거예요. 코너 하나 할 아, 거예요. 그래요? 예, 기다리세요. 저는 2시 데이트 DJ 박명수입니다. 오늘 녹음이에요. 자, 오늘 또 제가 이틀 전에 런칭한 코너 더 5 주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 곧 인사를 난 무한도전 멤버들 중에 제가 지금 여행을 와 있잖아요. 여행을 함께 가고 싶은 멤버는 여러분 유재석 씨, 박명수 씨, 정준하 씨, 정영돈 씨, 길 씨, 우리 하 씨, 6분의 이 매력이 다 다르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여행 가고 싶은 멤버, 그리고 그 이유, 무조건 지금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번호로 저 죄송한데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데 기존 코너 다 없애버리고 아니요. 특집으로 갑시다. 아쉬운 대로 할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채워주면, 욕구를 채워주면 다음에 안 와. 이거 저 목마르게 고프게 할 알았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02368-1551번, 02368-152번, 두 대의 번호로 왜이 멤버와 여행을 떠나고 싶은지, 예, 왜그 이유와 함께 멤버의 이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전혀 뭐 인사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 큰일 났네요. 지금 우리 정말 유재석 씨가 지금 벌에 물려갖고, 예, 큰일 났다. 땀을 흘리시는데요? 잠깐 내려갔다 보세요. 정말요? 예. 네네네. 괜찮습니다. 야, 지금 큰일 났네요. 지금 벌 받았네요. 물린 게 아니라 쏘인 거죠. 벌 받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들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달이에요. 프로 방송이네요. 지금 말벌에 쏘였는데 지금 저는 자리 지키고 있어요. 말벌한테 처음 쏘인 게 아니고요. 사실 재덕 씨도 허벌가서 태어나셔가지고요. 이렇게 또 벌에 쏘이시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디오는 물이 쏟아지고 저 라디오를 단연간 하신 분이 하시는 멘트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저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인사 안 했으니까 다섯 분한테만 우리 멤버 중에 과연 어떤 분이랑 왜 여행을 가고 싶으신지 저희는 뭐 그냥 간단해.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너무 올드한데요? 예. 아니요.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냥 받으면 돼요. 에이오 여보세요. 첫 번째 전화. 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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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가고 싶으세요? 정영도 씨요. 왜요? 조용한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조용한 여행. 자, 다음 에이오. 이런 식입니다. 조용한 에이오! 여행. 에이오. 누구랑 가고 싶으세요? 강원이 넘설이죠. 아, 저를 제외하고 말씀드렸는데 예, 뜨겁게 호응하시네요. 저 빼고 이지망. 박명수 씨요. 왜요? 아, 거성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자, 다음 에이오. 예. 에이오. 에이오. 누구랑 가고 싶으세요? 유재석이요. 왜요? 돈이 많아 보여요. 다음 전화. 에이요. 에이요. 야, 이거 슬슬 조인다. 자, 누구랑 가고 싶나요? 사랑합니다. 정영돈이요. 정영. 왜요? 제가 통통하니 되고 자면 편할 것 같아요. 아, 물건으로 사랑합니다. 에이요. 다음. 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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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랑 가고 싶으세요? 홍일정. 저요? 네. 정영돈 씨요. 오! 와! 왜요? 어색한 거 풀어주고 싶어요. 야, 이건 몰래카메라 아니죠? 자, 감사합니다. 아, 예. 저희는 뭐 이런 식이에요. 많은 참여자를 예, 이렇게 봤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여섯 분한테 궁금한 거, 뭐, 나 이 사람이라면 정말 다 내 얘기 들어줄 것 같고, 내 고민 상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좋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신나게 이제 달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50원 묻는, 샵 8000번, 인터넷 공짜 미니로 참여해 주시고요. 자, 우리 1위를 받은 정영훈 씨의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아, 뭐, 네. 불후의 명곡입니다. 이거요! 삼자매야!
라이브로 저 막 가요. 라이브가 잘라 라이브. 여러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아, 이거 이 노래를 제가 불렀나요? 그럼요. 예. 네. 처음 부른 거죠? 가서 가사 고대우세요. 그때 한번 불러보고 라이브 갔어. I'm 형 돈이 MC 박도. 네가 사랑하는 그녀는 몸매가 핫핫. 해변의 여인 비키니 걸친 모습이 정말 좋은데 넌 뚱땡이 살 빼야 해. 죽어라 더니 머신을 달리고 달려가겠어 자신 있게 저 바다로. 잠시만요, 제 목소리 안 들리는데요? 제 마이크 껐나요 혹시? 어, 제 마이크 껐네요? 여러분, 꿈과 낭만의 친친 투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멤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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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여행을 왔으니까 평소에 너무나들 방송들 많이 하시잖아요. 동심으로 돌아가서 네네. 이렇게 자기소개해보죠.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내 이름은 노홍철. 별명은 사기꾼. 노화관도 있고요. 거기다가 삭발에 날 동정하진 마세요. 아, 저기 본인은 뭘 보고 하고 우리는 지금 대본 보고 하시잖아요. 전 DJ잖아요. 근데 하나 빼고 하셨네요. 전 신이잖아요. 대본에 네. 있는 대로 한번 해주세요. 대체 이렇게 얼마까지 할 거예요? 하나 뺀 거 해주세요. 이제 지칠 때 됐는데.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차기 DJ 알아보세요. 예, 안 돼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걸 원고에 썼네요. 아, 저기... 자, 우리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길 씨부터.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내 이름은 길성준. 별명은 길메오. 길메오도 있고요. 뚱딴지도 있어요. 또 있잖아요. 꿀딴지. 뚱딴지가 아니라 꿀딴지. 아, 꿀딴지. 예, 뚱딴지가 아니라 꿀딴지네요. 예. 다음 차례. 아이, 뚜기뚜기 메뚜기. 길게 주셔야지, 길게. 야, 내 애드립은 거기까지야. 여자친구 근황도 좀 얘기하고. 예능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나 만났고, 지금 뭐. 야, 딱 경력이 소원한지, 뜨거운지, 뭐 미지근한지 얘기해 주셔야죠. 누구랑요? 아니, 그, 암분이랑요. 네. 아무 분이요? 네, 암분. 바깥분이시고.
자, 다음 거 갈게요. Go! One, two, three, four!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내 이름은 유재석, 메뚜기도 있구요! 아닙니까? 아니, 버렸을 때 했다고 재미 보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죄송합니다. 롱롱 타임하고. 예, 예, 예. 라디오 아카다. 아니, 저 멘트를 얼마나 했다고, 저, 굉장히 너. 아, 예, 다섯 분 조금 더. 예, DJ 예, 예. 할 생각 하지 마라.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저보다 짧은 못한다, 너 지금. 죄송합니다. One, two, three, four.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아, 저예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자꾸 저희 쏘실 거예요, 이렇게. 아, 정말 못한다. 아, 전지 몰라가지고. 예, 예, 너 정말 못해, 라디오. 예. 아,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내 이름은 메뚜기. 이별명도 있고요. 이름은 유재석이시죠. 지금 벌의 소리죠. 벌의 여파가 굉장히 깊게 갔네요. 말보 라디오 정말 못한다. 예, 죄송합니다. 본격적인 라디오 좀 하나보다. 예, 예. 아, 그러면 이 정말 예전에 뭐 네네. 지금 뭐 하면 이 너무나도 이 섭외가 끊이고 있지만 끊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말 더 완성된 모습을 보려고 계속 버티고 있는 우리 하씨 정말 라디오의 신이죠. 신. 청춘 뭐 계속 디자인 내내 1위를 도맡아서 했었던. 내내는 아니에요. 아, 게스트 시간대에 했었거든요. 네. 왔다가 됐습니다. 아, 그래? 예. 게스트.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내 이름은 하하 별명은 산꼬맹이. 똥파리도 있고요. 노홍철이랑 비슷한 처지고요. 같은 클럽 있고. 저기 좀 상큼한 코너 없어요. 하면서 타임 타임 이거 안 할게요. 아, 근데 아, 명수형 형은 아, 명수형 하셔야죠. 명수형만 하세요. 많으시니까. 저 우리 라디오에 아직 초짜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예. 그냥 풀어 놓으세요. 이런 거 코너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어떤 코너로 갈까요, 그러면? 광고 듣고 올까요? 예. 저희 굉장히 자유로워요. 하자는 박명수 씨는 막히면 광고 들으니까. 사실 저 유재석 씨 같은 분은 단가가 안 맞아서 라디오 잘 안 나오신 예. 분이거든요. 이런 분 오랜만에 보셨으면은 예. 그, 저, 재석 씨 어떤 뭐, 저, 인생사 이런 것도 물어보고. 네네. 그렇게 가야지, 저, 쓸데기 없이 딴 사람들 아, 나와서 뭐예요. 2부에 준비되어 있어요. 아, 2부에. 그렇습니까? 예. 2부도 합니까? 예. 자, 박명수 씨 한 번 좀 있어요. 부탁 예. 한번 해보세요. 뭐 간단하게 한 번. 아, 간단하게 한 번. I am ground, 나라 이름 대기. 아, 그거 말고. 그거 하면 안 돼. I am ground, 자기소개 한 번. 예. 네. 내 이름은 박명수. 아, 리드미컬 하죠. 빨리빨리. 목이 아파가지고. 하나, 둘, 셋, 넷.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내 이름은 박명수. 2시에 데이트 DJ 민성 아빠 민성 엄마 잘난 사람이지요. 이게 뭐예요? 라디오 정말 잘하시네요. 라디오 잘 못하시네요. 기가 막히시네요. 라디오 경력 많아서. 아. 아니 저 박수를 유도를 해서 네.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안 보이는데 어때요? 아니, 저기 이걸 보입니까? 라디오 DJ 경력이 굉장히 라디오의 있으신 매력은 아니, 듣는 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분이 우리 또 정준하 씨니까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정준하 씨 저 이런 거 잘하는 문자. 편이에요. 네, 환영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고 네. 시간을 충분히 드린 다음에 할게요. 우리 5687님 기리 형과 프리스타일 랩 대결을 하며 해변을 걸리고 싶어요. 정호야 힘내라고 해주세요. 기리 형님 한번 해주세요. 정호야 힘내라. 좋아. 2797님 명수 오빠 작년에 두 대에 전화 연결됐는데 아 이런 거는 선물이 아직도 안 왔어요. 이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사기네 사기야. 나는 탓이겠죠. 제작진의 탓이겠죠. 아, 본인이 선물, 가져가신 거 아닌가요? 선물을 저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MBC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 예, MBC는 잘못이 없고요. 그럼 본인 잘못입니까? 아니요, 저기 중간 업자요. 오공이님, 저는 정준 아저씨랑 여행 가고 싶어요. 아저씨? 짐을 잘 들잖아요. 불도 잘 지필 것 같고요. 그죠, 오빠 해줄 거죠, 그죠? 해줘야죠. 아, 쿨하다. 진짜 쿨하다. 단답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세요, 소개. 5898님, 전 하하씨요. 와우. 키가 저랑 비슷하고 노래도 잘 불러서요. 세. 술병 너무 좋아요. 하하짱. 감사합니다. 술병 조금 맛만. 절대. 어, 라이브 잘하네요. 이 친구 참 보석 같은 목소리를 지닌 친구예요. 아, 부러워요. 도. 레. 비. 베. 쇼. 세. 감사. 감사합니다. 6627님, 재석 오빠. 네. 저는 고3인데요. 요즘 공부하는데 벌써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 어쩌면 좋죠? 힘내라고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 진심 어리게. 아니, 실제로 슬럼프 원문한테 물어봐야죠. 네. 어, 누구한테? 정영동 군이요. 왜 요즘 한창. 정군이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명성이 슬럼프죠. 네. 거의 뭐 예능 바닥이신데요, 네. 지금. 저, 우리 트럼프. 저 슬럼프 왔을 때, 네. 요럴 때, 네. 예, 격려 한번 크게 한번 해드려야 됩니다. 어, 예. 네. 파이터! 빠르다! 자, 1125님, 쫙 요즘 도니의 애교가 물이 오른 듯. 꿀렁꿀렁 춤도 너무 좋아요. 형돈 오빠 완전 귀여워요. 야. 꿀렁꿀렁 춤 뭐야? 아, 그건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 보면 더 알걸? 와! 와. 정말 물이 올랐어요. 아우, 지금 하고 있는데. 아, 꿀렁꿀렁 춤! 아, 보이지가 않네요. 예. 저희 자. 지금 진짜 이거 저 네. 보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귀여운데, 지금 오늘 형돈이 패션 따라잡게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정형돈 코스프레를 하고 아, 있어요. 예. 정말, 예.
이쪽에서 이제 준비됐는지 한번 알아봐야죠. 우리 예, 자기소개 한번 가볼까요, 정준하 씨? 예!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내 이름은 정준하, 별명은 정중앙, 쩌리짱도 있고요. 요즘은 못 써요. 쿨한 게 좋아서 오. 요즘은 굴다리. 와, 와. 야, 명수형. 어, 최고인데요. 아, 좋은데요? 진짜 잘한다. 그만 끊죠. 네. 앞에 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이, 에이. 제일 인기 많은 정현도 씨가 해야죠. 정현도 씨 잘했는데 우리 PD님이 이 정도로 맛보기 살짝 봤고요. 노래 음악을 단력 있으시네요, PD님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여행 가기 참 좋은 예, 노래라고 아. 예, 보시기도 하고. 아니, 이 노래는 좀 안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의 왜요? 어떤 그 사생활도 있고 예. 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 노래는 저 예.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거 첫 방을 예. 봤거든요. 저 공교롭게 자꾸 제가 이렇게 방문 시 첫 방을 봐요. 오동도 그때도 예. 봤고 예. 그때는 저 바람의 아들이었고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겁니다. 이 노래는 그 고음 부분에.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노래거든요. 고음 네. 부분에 저 객석에 넘겼어요 마이크를. 네. 이 노래는 저 급하게 밴이라고 모노로 녹음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만 해줘요. 진짜 목이 아파서 못해요 지금.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항생제로 먹어가지고. 좀 몸만 시키면 다 뭐 아파서 못해요. 아니 좋습니다. 우리는 뭐 자유로우니까요. 여러분 뭐 계속해서 우리 패밀리들 이 멤버들한테 궁금한 거 있거나 뭐 얘기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50원 살짝보는 샵 8000번 이태공자 비닐을 쏴주시고요. 윌러브 독도 듣고 정윤도 씨 소개 만날게요. 독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요. 도대체 뭐가 불만인 거야? 왜 자꾸 독도에다 화풀이 하니? 끝까지 축구 몇 번 쳤다고 철부지 애들처럼 심술 부리니? 니네 집 멍멍이도 알텐데 왜 나만 네 거라고 우기는 거야.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하자고. 졸라보세요 갈매기들아. 손님 가신다 소금 뿌려라. 다시는 못 쳐다보게 갈매기. 섬은 다 가질 거니 진주만 하와이도 다 니네 거니. 비겁한 땅 따먹기 놀이에 철새들 자다가도 경기를 하네. 그대의 잔머리는 눈부셔. 제발 좀 우리 땅에 신경 끄세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착하게 살아가세요. 역사책인지 소설책인지 알 수가 없네. 누가 좀 알려주세요. 갈매기 사랑을 하는 예쁜 언덕 위에 집을 짓고서 초록빛 바다 저 멀리 행복의 노래 불러요. 거친 비바람이 닥쳐도 우리 둘이 너를 지켜낼 거야. 아 정말 신나고 개념있고 아주 의미있는 박명수 씨의 We Love 독도 잘 들었고요.
자, 여기 지금 열기가 대단합니다. 예, 30도가 넘는 온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벌써 야이 저희들의 방송을 들었는지 한 7천여 벌레들이 모여 있고요. 이 2부도 한 1분 40초 정도 남았는데 정영돈 씨 꽉 채워서 소개 한번 가야죠. 자, 제 소개를 1분 40초 하나요? 1, 2, 3, 4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 같이 좀 해주지 마.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내 이름은 정영돈 별 노래 나오는데 내 이름은 정영돈 별명은 꽃 어색한 눈물도 있고요. 얼마 전에 결혼해 살도 뺐고요. 본인 신고 안 했고요. 아, 죄송합니다. 살도 벌레가 많아요. 형도나 너 라디오 못한다. 자,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묻혀드리면서 저희는 3부에서 본격적으로 떠나볼게요. 뭐야? 드디어 노홍철의 친한 친구 3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니면 한 것도 없는데 소개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그냥 쑥 갔어요. 아, 저희는 이렇게 신나는데 몇몇 패밀리분들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네요. 9900님 하하영 기령 말 좀 해요. 아,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 말할 시간을 줘야지 말을 하죠. 계속 웃고 있는 네.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도 그 라디오에 몇 번 이렇게 함께 한 적이 있지만 예. 유독 예. 노홍철 씨, DJ가 예, 예. 제일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여기서 예. 신이니까요. 아, 예. 저 오늘 적게 하는 편이에요. 아, 진짜요? 평소에 제 라디오 안 들으시죠? 예, 예. 음악도 오늘 굉장히 안 나가고 말 좀 줄이고 무슨 있습니다. 초대 손님을 벌레 잡으라고 나 부르는 거야. 왜냐면 제가 주인공이니까요. 네, 사실 예. 그저 이게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예.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예. 지금 이 상황을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예. 잘 모르시거든요. 저 상상이 안 가는 자리죠. TV로 보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예, 방송에 조금 좀 집중을 예, 저 큰 웃음 좀 드리고 가야죠. 그럼요. 여러분 영화 새라고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새요? 오늘 영화 벌레입니다. 벌레. 갑자기 새로 가면 어떻게? 새? 아, 새. 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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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저기요 그냥 저희도 어렵게 모셨으니까 주변 얘기 좀 하고 뭐 가치관 이런 얘기 하고 끝내면 돼요. 아 저는 저 이렇게 봐 이렇게. 노홍철 씨 라디오 듣다가 정말 저 크게 웃었던 아니, 게 저기 노래를 하고 싶으시다고 빛이 나왔을 때요. 닌자 어쌔신 얘기할 때 들으셨나요? 닌자 웃었습니다. 아, 정말 닌자, 많이 웃었어요. 예. 닌자 영화. 예, 닌자 영화. 발음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해주세요. 닌자 어쌔신. 닌자 어쌔신이 되어 있어요. 됩니다. 그게 돼요. 정확하게 번데기 발음하시면 정확하네요. 어때 어쌔신 네 됩니다. 예.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뭐 고등학생들 뭐 직장인들 많이 듣고 계시는데 여행을 오면
가물을 떼놓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럼요. 여러분 예. 라이브 옥션을 가능하겠어요? 벌레들과 함께. 네. 그럼요. 신참 벌레들의 응원과 함께. 아, 그럼요, 그럼요. 시키면 해야죠. 어, 어느 부분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어느 부분? 여기 저 우리 그 길 씨하고 예. 뭐 정영돈 씨도 예. 얼마 전에 예. 또 노래 하나 예, 예. 그 저 있잖아요. 뭐 아, 그렇죠. 굉장히 많으니까 노철 씨가 예. 편하신 분 그냥 시키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우리 정준하 씨가 또 제가 제일 편해하는 아, 멤버니까 예, 너무 예. 사랑하는 멤버니까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건가요? 아, 저는 그 굉장히 추억이 많이 있는 노래입니다. 어, 죄송한데 제 어깨 팔 좀 내려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 라디오죠? 예. 아, 제가 예전에 그 고3 때, 예. 예, 제 방황할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예. 사수했습니다. 예. 아, 저기 고등학교 때 얘기하는데 사수 얘기를 왜 합니까? 고등학교, 사수도 고등학교 연장이에요. 고등학교 때하고 사수하고는 다르죠. 그럼요. 아, 네. 사회고. 아니, 예. 알았어, 네 맘대로. 예. 그래갖고. 그때, 예. 제가 그 힘들고 그랬을 때 이 노래가 아, 참 그렇구나. 위안이 많이 됐던 노래입니다. 예. 어. 고등학교 때가 힘들었어요? 사수 때가 힘들었어요? 아이, 늘 힘들어요. 당신 때문에. 아이고, 참, 정말. 어떤 분들이랑 노래 할까 봐. 안 돼, 좀 유지하시고. 안 돼, 안 돼요. 미안해. 나 쿨가인데. 아니에요. 벌레들도 저희를 힘들게 하는데 저희가 서로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어디, 여기서 부르나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가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과? 아, 그래. 요즘 고등학생들. 제가 아. 고3 때 그랬으니까 아. 요즘 고등학생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정규혁 씨 앞으로 나가주시고요. 수험생들과 함께. 예. 예. 자, 여러분들 이 노래를 들으시다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심사를 해주시는데 문자 메시지로 아, 노래 너무 잘한다. 예. 정준아 노래 너무너무 잘한다. 찬성이 30개 이상 올라오면 정말 그 노래는 굉장히 아, 성공적이라고 인도하는 아, 바로 그렇습니까? 아, 그리고 저 여기 네. 노디제이님. 네. 예. 저희들 그 멘트 타임 좀 예. 조금 좀 아, 잘해주세요. 지금은 노래를 예. 하고 노래를 쫙 뽑은 다음에 이제 예, 예, 대화의 시간이 있어요. 아, 예, 그때 그래. 어마어마한 깊이 있는 대화 나눌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저 예. 다들 또 멘트 역량이 있는 친구거든요. 아, 예. 인정합니다. 예, 예. 좀 여러 가지 모습 보여주고 싶네요. 반대가 30개 올라오면 중간에 그냥 묻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까? 예. 부릅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 예,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예. 50원 묻는 샵 8000번으로 인터넷 공짜 미니로 찬반 아, 논란 참 저 예. 저희도 저희들이지만은 또 저희들을 예.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앞에 또 예 벌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예, 저 이거 캠핑장 놀러 오시죠. 드리겠습니다. 예. 소리 질러! 와우! 자 정준하 씨 노래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정준하 씨 라이브로 30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30분 올라오면 끝인가요? 끝이죠. 반대가 30분 이상. 예. 1, 2, 1, 2. 마이크 체크 1, 2, 1, 2. 소. 세라라라.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아, 반대가 지금 30개 이상이 나왔네요. 반대가, 예. 아, 반대가 30개 이상 나왔네요. 아, 시작하기 전에. 아, 예, 저 반대가, 예. 아쉽습니다. 200, 아, 지금 노래도 못했는데 끝나는 거예요? 저 농초 씨의 또 이 예. 진행하는. 저희는 쿨해요. 아, 예, 예. 그냥 룰을 따라야 돼요. 못하는 거예요? 예. 아니, 정준하 씨가 또 쿨가이니까. 아니, 근데 예. 좋긴 좋은데요? 시작하기 전에 50개가 쭉 올라왔어요. 아이고, 예. 예. 자, 다음 어떤 분 한번 노래 해볼까요? 자,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 사실은 저 굉장히, 어, 뭐 또 살릴 수 있는 친구들이 예. 있어요. 어떤 분, 다음 어떤 분 자신 있는 분 또 노래 좋아하시고. 이, 아, 확실히 이거. 네. 30개는 너무 많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안티를 좀 거느리고 있잖아요. 200개 할까요? 200개? 300개 가죠, 300개. 300개? 예. 예. 이거 안 준하 씨는 버리는 카드로 하고. 아니, 300개면 저 한번 다시 한번 가죠. 아, 지금 정준하 씨 400개 올라왔대요. 예. 그 500개로 한번 가보죠. 예? 300개로 가죠, 300개. 네, 300개 하시죠. 300개. 네, 예. 다시 한번 안 돼요? 어떤 분 할까요, 어떤 분? 자, 아니, 다들 용기 가지세요. 첫 무대가 이렇게 된 것 뿐이고, 예. 하하 씨 가죠, 하하 씨 술병. 예. 예. 하하 씨 갈까요? 하하 씨? 술병! 하하 씨 원하는 노래, 원하는 노래. 술병 아닙니다. 예. 이게 곡을 바꿔가지고. 아, 그래요? 예. 빈병. 하하 씨 한 번. 생각을 좀 한다. 빈병. 저, 예. 뭐야, 반대 300개고 저는 끝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저, 우리 저, 저희들 또 큰형님이시고. 네. 예. 또 노래로 단연간. 예.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예.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저희들 또 저, 하시면은 바보에게 바보가 하겠습니다. 아, 바보에게 예, 바보. 좋습니다. 예, 예. 좀 할 테니까 고음에서 네. 재석 씨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항생제를 너무 이렇게 많이 때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먹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항생제 뭘 잘못했어요. 제가 내일 또 방송도 해야 되고 뭐 CF다 굉장히 좀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CF요. 양해해 CF 최근에 본 적이 없는데요. 그 무슨 CF요? 공익 CF요. 이 노래 어떤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공명호 씨? 와이프하고 하고 싶습니다. 예. 결혼 때를 상기하면서. 예, 다시는 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요? 결혼과 아, 죽음은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너무 행복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요. 예. 행복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또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거 야, 아닐까 참, 하는. 그렇죠. 잘 보장한다. 야, 지금 놀라운 건 박명호 씨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오! 한다고만 했는데 찬성이 지금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네요. 예. 뜨거운 반응은 좋고요. 예. 저기 나가서 저 마이크로 하셔야죠. 예. 자, 라이브 마이크로.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자, 춘천의 좋은 공기 마시며 박명수의 노래.
너무 걱정하지는 마. 보란 듯이. 보란 듯이. 뭐 하신 거예요? 후회는 사치일 뿐이야. 다시 시작해볼게. 나 어제 또 울었어. 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찬성 막 올라온다, 막 올라와. 슬펐어. 왜 이런 바보를 사랑한 거니. 와우, 예. 네 마음이 예뻐서. 네 사랑이 고마워. 자석씨가 해주세요. 이제 네 손을 잡고 다시 태어날 거야. 바보도 사랑합니다. 보내주신 이 사랑. 아, 유재석 씨가 하자마자 지금 찬성이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찬성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의 추억하는 라이브 심폐소생하셨어요.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서 지켜낼게요. 아주 대단해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니 고음은 내가 다 하고 남은 부분은 와. 자 여러분 뭐 말씀 안 들었지만 네. 지금 1등 하신 분한테는 수박이랑 간식 세트가 아 진짜요? 바로 아, 현장에서 드렸네요. 아유 네. 친한 친구에서 아 네. 저도 지금 저녁도 못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 다 드립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어, 자 우리 노래 잘하네요. 너무 아, 잘하죠. 괜찮았나요? 재석 씨 예 듀엣 생각 있어요? 예. 아, 유재석 씨 한번 가볼까요, 그럼? 아, 저요? 네, 바로 이어서. 쌈바 한번 가죠. 아, 사실 그, 저기, 네, 제가, 이게 저 노래를, 네. 에, 저, 갑자기, 저, 네. 선택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냥 저, 많은 노래를 또, 굉장히 노래 좋아하거든요. 아, 굉장히 흥이 많죠. 근데 저, 제가 참 저, 네. 학창시절에, 네. 저, 우리 저, 이문세 형님을 너무 제가 좋아했어요. 아, 죽여주죠. 네, 형님 노래. 네. 아까 저 오면서도 기차 안에서 저희가 불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코러스 해드릴게요. 예. 요 노래 한 번, 예. 좋습니다. 여러분 노래 듣고 네. 냉정하게 네, 뭐 냉정하게. 인기나 이런 거 보는 거 떠나서 재석 찬성, 재석 반대라고 가창력으로만 예, 여러분들의 이 의견을 어필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름 꼭 넣어주시고요. 유재석 씨가 부르는 이문세 씨의 소녀 가보겠습니다. 아~ Yes go. Yeah. 아 이곳에 공기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앞으로 나가나요? 아 그럼요. 편하게 느낌 살려서요. 코러스. 러스 젤러만.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누구 뭐나 먼 길. 복주합니다. 재석 찬성 복주해요. 무한재석 교모 8551님 6502 재석 찬성 난리 났어요. 없어요. 청취자 여러분 손 드시고요. 너 오직 창가에 앉아 에브리바디 포츠 핸즈업 멀리 떠가는 홀리들도 날개를 세차게 흔드네요. 좌우 흔드세요. 계속 반대 듣기에 찾고 싶은 옛 생각도 하늘에 그려요. 0846님 유재석 반대 나왔고요. 사성호님 재석 반대 느끼하다고 하네요. 차가운 느낌 느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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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찬성수 너 두에다 해야 되겠다. 누구랑요? 야 지금 나랑. 뭐 야, 굉장히 찬반이 엇갈리는데 투프린스 어때? 투프린스 네네 투프린스 네 하자 한번. 아니 좀 사심 채우지 말고요. 지금 이 여러분들이 지금 경쟁심이 붙어갖고 네. 정현우 씨 지금 공명을 바꾸고 난리가 났어요. 아 지금 저 갑자기 아 씨도 공명을 지금 바꾸고 이 안에서 지금 굉장히 치열해졌거든요. 예예 네. 예. 아 여러분 정말 많은 얘기 나누고 싶지만 이 토크 타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음 노래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아 그죠 많은 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네. 지금 저 이 노래 저희들 노래 다 듣고 계신 거죠?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지금 눈앞에 펼치는 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발라드 해야죠. 좋습니다. 우리 어떤 노래 하하 씨? 예 저의 18번입니다. 어 어떤 애창곡 애창곡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노래? 김현식 씨의. 예. 어, 이거 굉장히 많이 하신 노래. 왜요? 아, 저기 고음 괜찮으세요? 고음 굉장히 힘드셔. 내 사랑 내 곁에 원키로 원키로 가겠습니다. 원키. 아, 진짜 이거 원키예요? 원키입니다. 좋습니다. 반대 찬성 우리 앞에 하시 성함 꼭 붙여주시고요. 반대지 찬성인지 여러분의 누구를 생각하는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헤이 제이 느낌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죄송합니다. 한 칸만 낮춰주시면 아 시작하기 전에 단키 바로 음을 낮춰달라고. 여러분 이거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 그죠? 자 간주입니다. 간주 중간에 발음 내리는 거는 이거는 사랑하는 예. 사람을 떠나버릴 만했던 지연 제 나 내 모든 사랑이 찬성 두 개 보이고요. 5669님 8149님 하 찬성. 아, 1437님 하반대요. 6842님 하반대요. 458 하반대요. 뭔가 이상해. 철이 없는 욕심에 잠깐만, 잠깐만요. 300개를 넘었네요. 7843님 하반대 안 들리네요. 6162님 하반대 신소리. 9483님 하반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느낌 모르신다 참 정말. 휠을 예, 모르시네. 후렴을 이렇게 모르시나? 1절 부를 수 있는 거 바로바로 나옵니다. 바로바로 나옵니다. 소울을 모르시네. 여러분 최선을 다해주는 열정이 중요해요. 야, 야 부럽다. 이런 하 발라드로 너무 예. 분위기가 다운됐으니까 제가 한번 댄스고 한번 신나게. 와우! 정말. 우리 야외에 왔을 때는 좋습니다. 질러줘야 되거든요. 심하게 한번 정현우 씨 어떤 노래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아, 뭐 댄스곡에 예. 아, 뭐 지존이라고 했습니다. 컨트리곡에 오마이 줄리 한번 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한번 지르고 싶었어요. 어떤 분들과 함께 이 노래를? 그냥 다 같이 소리 질러! 갑시다! Yeah. 형돈 찬성, 형돈 반대라고 정확히 소리를 질러! 아, 저기서 댄스를 치고 있네요. 형돈이 노래 잘하거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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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자! 2028년 형돈 반대요. 9735년 정형돈 반대. 어우 저질 올라왔고요. 자 4271 형돈 반대. 술씨 한 번. 앉으세요. 자 이러면 안 돼요. 아저씨 룰이 있어요. 앉으세요. 아저씨 약주를 좀 대화를 보세요. 자 앉으세요. 자 시간이 없어요. 대화만 해야 되니까 우리 길씨 한번 가볼까요 바로? 어 저요? 노래 어떤 준비가? 노래 하고 싶나요? 아 그러면 우리 지금 만나. 와! 야 올라가. 우리 길씨 찬성 너무 좋네요. 아, 근데 그 노래 없어요. 최신곡이라. 근데 최신곡이라. 최신곡이라 저희 노래방 만족이 1년이나 됐는데. 노래가 없네요. 아~ 이거 1년 됐는데요. 이게 근데 반응이 최근에 와서 1년이나 됐는데. 안 되네요. 베비 원 모어 타임. 베비 원 모어 타임. 베비 원 모어 타임. 베비 원 모어 타임. 아 베비 원 모어 타임 해 주세요. 노래 잘 못 해요, 근데. 반주 없이 참 좋아. 리쌍의 러쉬 한번 가시죠. 반주 없이 우리 지금 만나 가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박혜성의, 요! 박혜성의, 우리 지금 만나! 재덕씨 우리 지금 만나! 시청곡 박혜성의 정화 뭐라고요? 박혜성의 정화라는 노래 있거든요. 아 정화! 아니, 그게 뭐예요 형님? 정화요. 준하형 한번 가시죠 준하형. 아 지금 5647님 길반대 6434님 길반대. 예, 라이브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 오고 있고요. 자 이거 만회하셔야죠. 길씨 그냥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길씨 그거 부르세요. 뭐요? 잠깐만 부르세요 지금. 어떠세요? 제가 분위기 잡고 노래 불러도 돼요? 아 그럼요. 예술이죠. 어 아, 진짜요? 오늘 이 순간은 가세요. 정말 리얼로? 예능인 길씨 아닙니다. 리얼로? 김동률의 네. 아이처럼 신청합니다.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게 뭐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괜찮아요. 우리 저 길 씨가 발라드 소화를 굉장히 예술입니다. 이적 씨랑 이제 또 친분이 두텁죠. 아, 그렇죠. 예, 라이브도 중학교 선배님. 아니 저 노래할 때는 약간 좀 그 곡의 느낌을 충분히 살려주셔야 돼요. 그럼요. 아. 웃기지 않으셔도 돼요. 진지합니다. 아까 이렇게요. 예, 이렇게. 노래 준비되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정색하고 불러주시고요. 여러분 네, 길 씨 찬성인지 반대인지 성함 함께 외쳐주시고요. 자 길 씨의 다행이다.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야. 올라오네요. 시작. 기시 올라오네요. 반대 올라오네요. 반대 올라오네요. 그대 머릿결을 만질 수 한 머리 두 냄새 만질 수 진지하게 좋네요. 잠깐만 아니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는 아니 여기 아, 다행이 아니라 아니 기회는 기회였네요. 그대 아니 만나지도 못했는데 꼬버린 아니 근데 진짜 저 청취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네요. 한 절이라도 해본 게 어디야. 아까 우리 지금 만난 라이브로 하셨을 때 반주 없이. 그때 그러니까요. 이미 한 250개 정도의 반대가 예, 여러분 앞에. 야. 그녀의 머릿결을 만질 수 있어요. 정준하 씨는 사실 입도 못 대봤거든요. 입도 못 대봤는데 한번 더 기회 드리죠. 한번 더 드릴까요? 얘기할 시간 좀 줄어드는데 좀 이해해 주시겠어요 멤버니까? 죄송한데요. 예. 토크 좀 하죠. 아, 그러니까 한번 기회 더 드리면 토크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한 번만 더. 입이라도 떼야죠. 예. 예. 저는 1000명으로 좀 해주십시오. 1000명 올까요? 예? 1000명 노래? 아니요. 저 1000분. 반대 1000분. 아 어떻게 기회 한번 드릴까요? 얘기할 시간이 좀 줄어들어요. 예. 괜찮아요? 아니 지금 저 청취자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네. 한 번만 더 진짜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성공하신 우리 두 분 유재석 씨랑 박명훈 씨 그 집계를 하는 동안 네. 결과 집계를 하는 동안 이벤트로 한번 가죠. 그래요. 예. 결과상 저 한번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예. 김종서 씨의 마일러 입을 떼셨잖아요. 입을 떼셨잖아요. 네. 토크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기본적으로 귀신을 싫어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얼마 전에 또 저 그러지 마. 굉장히 많은 분들의 또 화제를 또 불러일으켰던 그렇죠. 예. 아, 예. 실시간 검색어 1위 하셨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아, 그 얘기를 여기서 어떤 거였죠, 유승혁 씨? 아니 어떤 거? 아,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네. 윤종신 씨가 프로그램 같이 하다가 건지, 실시간 검색어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모르니까. 아, 이제 또 기 씨한테 괜히 그냥. 재밌게 그게 전 너무 웃겨가지고 사실 그렇게 인물이 말씀하신 아니고 노래 부를 때 라디오라는 거는 연상이나 상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게 버럽게 주시면 저 고소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아니, 법정에서 예. 봅시다. 정말로 여러분 너무너무 궁금해하세요. 네. 라디오라는 데 제가 궁금해요.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 말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해드려요? 예 못하겠네요. 예, 예. 자, 어때? 아 준비되셨어요? 아니요 노래요? 예, 예. 아 저 이러시면 네. 예 너무 지금 예 시간이 부족해요. 예. 노래 하실 거면 다 같이 하죠 그러면 다 같이요? 좋아요. 네. 김종서 씨의 마일러비 아니라 그럼 겨울비 하실래요? 겨울비? 겨울비요? 예. 네. 오케이, 아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 그만. 지금은 알 수 없어. 아니 아까 제신 아, 지금은 알 수 없어. 그만. 아니 저 정준하 씨요. 제신 중공 날라간 거요? 고3 수험생과 겨울비. 고3 수험생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편집이 안 돼서 라이브로 할 때는 이렇게 재미가 좀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의견을 조율을 하죠. 저희 그 노래 부르죠. 네. 어떤 오, 노래요? All You Need Is Love. 괜찮겠어요? 그 저기 준비되는데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준하 씨, 뭐 아쉬우면 길 씨도 함께 불러주시고요. 정준하 씨 한번 꼭 좀 예, 예 마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하겠습니다. 나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최고의 우승자 여러분 뽑아주시고요. 과연 유재석 씨일지 박명수 씨일지 아, 정말 예.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정준하 씨의 앵콜곡 아까 하셨던 앵콜곡이래. 사랑일 뿐이야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콜곡 예. 자, 우리 마이크 드릴게요. 정준하가 부릅니다. 정준하 사랑일 뿐이야. 죄송합니다. 이거 진지하게 주세요. 진짜 진지하게 부르셔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내게 묻지만 분위기 좋아 대답하기는 힘들어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너는 어떤 표정 어 좋아요 아직까지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다들 굳지 않기로 해요 언젠가 너의 집 앞을 비추던 골목길 외등 바라보며 길었던 나의 외로움의 끝을 비로소 느꼈던 거야 그대를 만나기 위해 다같이 세일 정준하 씨의 노래 들었고요. 아 근데 저 옆에서 예. 이렇게 오랜만에 기 씨 예. 노래를 직접 예. 들었거든요. 어땠어요 느낌이? 아니 제 노래는 반응 별 얘기 없습니다. 노래 잘하시잖아요, 정준하 씨도. 예. 입스맨 어때요? 아 예. 예. 괜찮습니까? 예 그럼요. 예. 예. 입냄새라고 진짜 놀리지 마세요. 아 진짜로. 무슨 말씀이세요? 아 진짜 어머님이 집 밖을 못 나가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검색어 1위도 형 때문에 됐잖아요. 아, 제가 이 유재석 씨 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아... 원래 저희 이 알라딘이죠. 이동식 라디오 스튜디오. 예예예. 예, 예, 예. 문을 닫고 하는 거였는데 예. 아까 리허설 때 예.
문을 열었어요. 예. 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지금요? 벌레가 났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네요. 차라리 수만 마리의 벌레가 났다는 판단을 했고요, 내부적으로. 아, 이게 대신 벌레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몇 마리가 기라. 많이 죽어 있어요. 껌 씹어. 아니, 뭐예요? 방송 중이지만 양해해 드릴게요, 길씨라면. 네. 자, 좋습니다. 갑자기 시작한 무한도전! 아, 저 죄송한데, 야외라서 여기가 트레몰로를 준비를 못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갑자기 준비한 무한도전 라이브 쇼! 영예 1위! 1위는 바로 박명수! 친한 친구와 선물 축하 왕수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 연말에도 이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유재석 씨한테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박 반쪽 돌리겠습니다. 올 연말에도 또 왕수박 하나 더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유재석 씨보다 무려 1000표 이상 찬성표를 받으셨습니다. 왜냐면 재석이 형이 걸진 다 불렀거든요. 그 노래를. 그죠. 제가 진짜 유재석 씨 부르는 파트에서 갑자기 훅 올라갔죠 아까. 그렇죠. 아, 어쨌든 저 진심으로 박명수 씨의 1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축하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박명수 씨의 비운의 곡이죠. 파이어 들으면서 자, 이 노래 듣고 우리 패밀리들 이제부터는 정말 토크의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어떤 멤버, 나는 뭐 정현도 씨라면, 나는 유재석 씨라면, 우리 길 씨라면, 하 씨라면 이런 저의 고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멤버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요. 뭐 어떤 얘기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얼마든지 50원 묻는 샵 8000번 인터넷 미니 공짜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예. 샵 8000번은 네. 50원에 추가 요금 빠지고요. 아, 인터넷은 공짜입니다. 이렇게 저 알고 여러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죠. 아, 잠깐만. 혹시 여러분 나 이 방면은 자신 있다는 분야 있어요? 광고 듣죠. 고민 뭐 이런 거? 네. 이 방면 나 이런 고민 정말 내 전문 분야자. 아, 고민 해결. 네. 상담. 예. 네. 거의 뭐 전문이죠. 어느 우리 다들 뭐, 다죠. 뭐. 아, 모든 분야 가능한 인생. 하여튼 뭐 어떤 고민이 올라오시면 저희들이 저는 일단 그 출산 그리고 저 출산 법적 있죠. 부동산 쪽 이런 쪽. 저는요 길이는요 사랑 전문가입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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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전문가입니다. 정말 라디오에서 이제 유명해요. 아, 그럼요. 네. 사랑 혹시 어떤 저는 뭐 어떤 분야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웃음. 예. 웃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유머. 예. 유머. 요런 쪽에 있어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경험담을 좀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 멀티플레이어. 저는 상처. 상처. 네, 뭐 이런 거. 미련. 네, 미련. 후회. 정준하 씨는 저는 뭐 요식업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음식을 빨리 못 드시는 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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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괜찮네요. 정준하 우리 정영도 씨. 저 유일한 전문 분야죠? 가정법원. 아니, 아니죠. 유일한 전문 분야. 어떤 분야? 집 방수, 인테리어. 그거는 정현도 씨가 전문가예요. 사방면에. 정말 그거는 정현도 씨가 전문가예요. 아, 그럼요. 저는 저 일단 저 부부 문제 그리고 또 피부 트러블. 피부 트러블. 저 컴플렉스 컴플렉스. 예, 컴플렉스. 피부 관리. 예, 예. 알레르기. 이렇게 전문 다양한 분야. 전문 분야 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패밀리들 사연 기다리면서 우리 1위 하신 박명수 씨의 노래 파이어 보내드릴게요. 마이크 파이어. 짓. 내게로 와 모두 해줄게 난 너의 파이어 불타버린 나야
친구들, 무한도전 멤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자, 먼저 한번 0431님, 재석 오빠 사랑해요. 근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19살의 소녀라고. 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사실 모든 분들, 저도 그렇고요. 예, 모든 분들의 고민입니다. 간단합니다. 예, 다들 아시고 계신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예. 근데 그게 뭐 다 예. 아는 거지만 힘들어요. 고민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 너무나 다 잘 되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네네네. 정말 고민이 있어요, 살면서. 아,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예, 예. 고민이 있죠, 다, 누구나. 그럼 예. 본인의 뭐 철학이나 인생에 대한 철학이나. 아, 제가 예전에도 예. 저 노홍철 씨한테 한번 저 그런 예. 얘기, 뭐 저희들은 워낙 뭐 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예. 간단하게 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진지하게 길게 말씀하세요. 아, 정말 예. 괜찮을까요? 예. 길게 말씀하세요. 예. 시간 다 써도 돼요? 시간 났으면 녹음해갖고 제가 틀어드리면 되니까요. 아, 예, 예, 예. 계속. 아, 뭐 저,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예.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어떤 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예. 항상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이 최악의 상황을 내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선택을 하는 편이죠.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 아, 이 최악의 상황은 내가 생각했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아쉬워도 포기합니다. 예. 뭐야? 아니, 뭐 이 말씀은 저희가 여쭤봐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19살의 소녀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그렇죠.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민이 돼요. 요즘은 그냥 취업하는 친구들도 많고 네. 하지만 또 뭐 대입을 해야 될 것도 같고 그렇죠.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만약에 씨라면, 취업과 예. 대입의 그런 예. 고민에서 예. 예. 그 고민을 할 때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예. 제 상황이라고 그렇죠. 하면 전 그렇겠죠. 예. 만약에 내가 직장을 들어간다면 예. 만약에 내가 대학교를 들어간다면 예.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 예. 그런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최선을 다했는데 대학 입시에서 만약에 아쉽지만 낙방을 했다 그걸 그렇지만 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 받아들인다 하면 대입 예 아니면 취업 야, 그래요. 저희도 뭐 동생이라서 깔끔합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합니다. 예, 간단하게 좀 정리를. 그러면 제 입 냄새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닦아야죠. 예. 벌써 최악이에요. 교체하세요. 괜히 물어봤네요. 형들이째. 예. 예, 예, 괜히 물어봤습니다. 자주 닦고 지갑 열어.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저기 명언 한 세 개를 돌려 쓰시네요, 계속요. 아, 그 젊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재석 씨 얘기도 충분히 좋은 얘기지만. 네네. 아, 젊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고 자신감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인생 얘기는 우리 예, 유석 씨한테 여쭤본 거니까 예, 예, 본인 차례에서 부탁드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기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 문자 왔어요. 3438님 네. 하 오빠 네.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잊을 수 있을까요? 아, 너무 네, 너무 힘들어요. 하고 좀 진지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이번 말이죠. 진지하게. 저보다는 노홍철 씨에게 물어보는 게. 이제이라서, 예, 내일부터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예. 하하 씨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최대한 사랑했으면, 또, 이렇게 뭐, 뭐 막 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뭐, 슬프면은 계속 슬픈 감정이 젖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또 익숙해지다 보면, 네, 또, 어느 순간 덜 슬프게 되면, 네, 아, 내가 그 사람을 덜 사랑했네. 뭐 이런 걱정도 좀 끼치긴 하는데요. 예,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 예. 예. 하시는 버티다 보면, 네. 완전히 케어가 되는 상황인가요? 저요? 예, 그럼, 네, 그럼요. 예. 한 얼마 정도 걸렸어요, 그 기간이? 뭐, 그걸 기간으로 뗄 수 없고요. 예, 점점 더. 야, 니네들 예. 왜 그래? 나아지는 중이죠. 피자 똑같으면서. 예? 하림 씨 노래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즘. 아닙니다. 아우, 아, 이거 뭐, 아우, 아니, 지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생방송이에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성돈 씨, 이건 편집이 안 돼요. 얼굴에 있는 땅구멍이 확 열렸었어요. 오, 요즘, 아니, 요즘 행복하시죠?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아, 저 얘기 여쭤보라고. 예. 그래요. 네. 너무 힘든 건 당연하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아, 생방송이라 말을 좀 말해. 제가 뭐 아껴야 되는데, 정현돈 예. 씨는 예. 아직 혼인신고를 못 하셨어요. 사실입니다. 말을 하시셔야죠. 죄송합니다. 안 하고 간첩 신고했어요. 언제든지. 생방에 진짜 독하다. 이거 없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제 자 우리 신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할 겁니다. 박명수 씨한테도 문자가 왔네요. 네. 자 4784님 박명수 씨 딸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저는 그 누가 민서가 이제 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고. 네, 아, 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네. 아빠가 행복한 모습을 딸한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많이 항상 웃고요. 네. 좀 외출 많이 하고. 야외 녹화나 그 해외 녹화 좀 많이 하고요. 행복한 모습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아, 아니 가장에 충실하셔야죠. 아, 진짜. 아, 예, 아니 솔직하네요, 박명희 씨가. 예, 예, 예. 왜냐면 예. 아빠가 행복하면 아빠가 맨날 울상이고 화내면 좋겠습니까? 아빠가 예. 웃고 아이, 맞아요. 좋아하는 모습. 형수님은 저희 녹화 이 무한도전 녹화가 예, 예. 1박 2일 정도 촬영하는 줄 알고 계시죠? 예, 예. 뭐 매번 그래요, 매번? 예. 매번 그렇게 알아요? 아니에요. 2박 3일도 있어요. 네네. 아, 명수 형이 저 어디 촬영 가면 제일 네. 좋아하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예, 전화가 안 되는 해외 오지. 예. 담비를 그렇게 하고 싶어하세요? 아니면 송전탑 밑에. 예, 송전탑 밑에. 송전탑 밑에요. 예, 예. 왜요? 전파가 세가지고 안 돼요. 예. 야, 정말 이 형님들이 인생 선배로서 너무나도 이렇게 솔직하게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아, 그럼요. 예. 너무너무 이 청취자분들도 감사해하는 것 같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정준하 씨한테 고민 문자가 오. 도착을 했어요. 아. 7181님 준하 형처럼 후덕해지고 싶어요. 에헤. 몸도 마음도 후덕. 어떻게 하면 되나요? 후덕이요? 예. 너무 쉽다. 그냥 뭐 이거 저 정준하 씨 톤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아, 몸도 한번. 마음도 후덕.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아, 글쎄요, 뭐 아, 매사에 예, 매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면 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예. 왜냐면 제가 받은 거 무슨 소리지? 아, 왜냐면 얼렁뚱땅 대답하지 마시고요. 얼렁뚱땅 대해라. 예. 매사에 밥 좀 사. 아니, 저 음식도 많이 먹고 예. 예, 편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몸도 후덕해지고 마음도 후덕해진다는 얘기죠. 불편하시면 예. 다른 질문 드릴까요? 다른 질문? 뭔가요? 예. 자, 우리 6465님 아, 이거 준하 씨 질문이니까 지석 씨가 굉장히 잘하잖아요. 예. 준하 씨 톤으로 6465님 아, 이거 저 준하 오빠한테 예, 보내셨네요. 아니 음식을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여기저기 무치고 먹어요. 깔끔하게 확 먹는 비결 뭔 거야? 그래. 요즘은 요즘은 뭐 어떻게 하면 이거 그냥 형이 뭐, 대답해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냥, 하면 대답, 그냥 유재석 씨가 대답해 줘요.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거야? 대답해 주세요. 어어 수비라고 예. 네. 네. 정준 씨 대답해 주셔야죠. 아니 뭐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진짜 네. 음식 좀 빨리 먹는 편인데 그렇죠. 원래 음식은 빨리 먹으면 안 되죠. 예. 천천히 드셔야 되는데 의미하면서. 저희 같이 이제 푸드 파이터들은 정말 고도로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짜장면을 위해서 짜장면 5초에 먹기 위해서 또 짜장면 곱빼기를 8초에 먹기 위해서 매번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 예, 천천히 드시고 그리고 입에 묶고 뭐 이렇게 드신다고요. 입을 잘 조준하셔서 드셔야죠. 박명 씨가 좋아하는 곳이 나왔어요. 예. 예, 예. 전파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드디어 우리 정영돈 씨에게도 문자가 왔네요. 4767님 형돈이 형 어떻게 미모의 형수님과 결혼하셨는지 아 이거 유재석 씨가 정영돈 씨 톤으로 한번 예. 예. 예 한번 아 정영돈 씨 톤으로 예. 정영돈 씨 톤은 상당히 이게 저 저희들끼리는 이게 저 굉장히 좀 예,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애기 섞인 예 아직은 잘은 예 잠깐만 예 형돈이 씨죠 예. 정영돈 씨죠 예예 예. 예, 저기 조리 있게 형돈 씨가 저 얘기할 때 있거든요 예 그 예. 저기 예, 어디 그 안 보이는데. 예. 예. 그럼 뭐 예. 예, 형돈이 형이 어떻게 그 이제 미모의 그 이제 그 형수님과 예, 근데 보이는 예, 예, 결혼을 했는지 네, 궁금합니다. 예. 어떻게 미모의 형수님과 결혼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 일단 저희 같은 이런 좀 부류의 사람들. 예. 저희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라고 예. 해 주세요. 당신 당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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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성이 정성이면 감추 인정합니다. 예, 정성이 99% 네. 그리고 나머지 1%는 진실. 그 정성이 진실된 마음이면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빚을 숨겨라. 저기 아, 너무 많이 알아. 다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 혼인신고는 프로그램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저 하루 한데 좀 이렇게 뭔가 좀 자기가 준비를 좀 못 한 게 있어가지고요. 예. 뭘 준비를 해요? 예, 도장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그걸 못 챙겨가지고. 그걸 저 깜빡 잊고 예. 못 가셨대요. 예. 예. 그걸 안 챙겼구만. 아 그런데. 미모의 안열하기보다는 아이 예. 아름다우시죠. 아 형수님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제 와이프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또 너무 말 이상한 또 아니 그게 뭐 아니 그게 저 뭐 그냥 궁금해갖고 그냥 한 번만 아, 시원하게 지금 모두 하고 싶은 말씀 나하신 거예요? 네? 하고 싶은 잠깐, 말씀 나하신 거예요? 보면요 네. 둘 다 아니에요. 아 예. 네. 네. 그럼 누가 최고입니까? 민수 엄마? 자 우리 유재석 씨를 향한 문자가 많이 네, 오네요. 아 고맙습니다. 8906님 재석 오빠 저는 네. 어, 길 씨 문자가 좀 와야 되는데 아. 재석 오빠 저는 공부를 할 때 남하고 비교를 많이 당합니다. 네. 공부는 원래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네네. 비교 안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아 여 사실 저도 이 공부 쪽에는 상당히 약합니다. 이제 취약합니다. 네. 네. 아,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 적 있지만 제가 특히 네. 수학이 좀 많이 취약했거든요. 네. 에, 열심히 풀었습니다. 예, 주관식
한 문제 맞았어요. 예. 그래서 저 4점 맞은 적이 있어요. 영어는 잘하십니까? 예? 영어는. 아, 영어. 수학보단 조금 낫죠. 어, 정말로. 예. 26점까지 제가. 어, 예. 그 정도면 거의 뭐. 어쨌든 저 공부에 있어서는 이 사실 그 이 늘상 비교를 하고 이 사실 모든 곳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간단하거든요. 다들 예. 알고 계세요.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 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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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 이 유재석 씨도 어떻게 보면 매스컴에서 비교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럴 때 어떠세요, 솔직히? 아니, 사실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정말로 뭐 예. 간단하게 뭐 얘기를 드리자면은 예.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저희들의 갈 길, 예, 예. 그것만 생각하고 가야죠. 아,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하고 그렇죠. 예. 누군가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 그리고 저희 뭐 다 아시겠지만 예능 예. 저희들 다 너무 친한 저 동료들이고. 그럼요. 그럼요. 예. 늘 얘기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뭐 비교나 뭐를 하든 뭐 재미있으시다면 뭐 얼마든지 뭐 비교를 해도 상관없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매주 매주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예 이게 프로그램에서의 웃음 예 거기에 집중을 해야 결국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땡큐. 아, 좋습니다. 예. 아 길 씨 문자 왔는데 9668님이 예, 길 예. 오빠 사랑이란 뭘까요? 이분도 요거... 잘 모를걸요. 아, 이거 보니까 라디오 제작진이 아니야 급하게 만드신 문자 같은데 아, 보내셨어요. 아 이거 아, 태호 형 번호 아닌가요? 김태호 PD 역시 아 이거 저 사랑 전문 기자 아, 일단 뭐 질문이 들어왔으니까요. 네네. 반갑게 말씀드리면요. 사랑 저도 잘 모릅니다. 어? 됐네요. 지금까지 모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힘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길 씨가 네. 또 이 사랑에 대해서는 예, 여러 가지 예. 또 그 저 주변 분들 고민 많이 상담해 주시거든요. 예,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저도 잘 모르는 게 사랑인 것 같고요. 예, 죽을 때나 알 수 있을까? 그럼 예. 오, 제 너무 좀 오육공공님 너무 철학자 지금 멋부리신 거죠? 아니요. 죽을 때나 알 수 있을까? 오육공공님, 길 씨 냄새란 뭔가요?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제 번호고요. 아, 예. 아, 예. 아니 뭐 재판 네.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예 예, 예, 예. 기대하시고 계셔도 되고요. 네, 제가 요번에 싹싹 예. 잡아가지고 넣을 거니까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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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입냄새가 아. 나지 않아요. 예. 예. 그리고 다음 주에 병원에 가서 예. 검사를 받을 거고요. 어, 마이크로 아니, 저기, 입을 꽉 막으시네요, 이제 항상. 아니, 저기 자신 있으신데 왜 병원을 가세요? 아, 제가 요즘에 말할 때 컴플렉스 입을 가리고 말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챙기는 게 있으니까요. 예. 아니, 예. 아니, 정말로. 정말 하루에도 7번씩 이를 닦고 샤워를 근데 하는데 관객 여러분이 다 고개를 숙이시기 시작했는데 2시간 얘기하실 때 아무튼 그거는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길 씨가 좀 약간 그 상처를 받으신 게 그 저 이제 그런 그 이제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 막 그런 게 뜨고 이제 저 그거 하시잖아요. 그 트위스터 트위스트 예. 그걸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격려의 글을 올려주셨대요. 뭐라고? 알고 있었다고. 내가 형님을 주세요. 진짜 민사로 민사로 해서. 예. 와, 예. 오줌 싸게 입냄새가 뭡니까? 제가 그런 얘기 못 했습니까? 형님 안 드셨잖아요. 네. 여러분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네. 콤보 질문 왔는데 0140님 결혼하신 명수 오빠, 재석 오빠, 형돈 오빠 네. 결혼하면 행복한가요? 예. 어, 대답이 쉽지 않네요. 아니, 하셔야지. 저희들은 지금 배려하느라고 말이 이렇게 좀 엉키면 안 되니까. 네. 예. 큰형님부터 얘기하시죠. 네. 나이 순으로. 아, 목이 좀 많이 잠기는데 아,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예, 뭐 예, 장단점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 그래도 하는 게 예, 아이, 그럼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예. 행복하냐고. 아, 유태 개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과 죽음은 미룰 때까지 미루는 게 좋다. 이런 네.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그런 게 있어요? 아, 지금 막 결혼할까 말까 당장 고민하시는 아~ 분들한테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루세요. 아. 예스 나고 예스. 다음 우리 유재석 씨 결혼 저는 뭐 행복한가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네. 행복합니다. 아, 예. 네. 결혼 고민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뭐 있으신데 많죠. 하세요. 네. 아. 상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셔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요. 아. 어떤 예. 최악의 상황까지? 아유, 예. 말하겠습니다. 아, 그것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끔찍하던가요? 끔찍하던가요? 예. 정수가 밉든가요? 아유, 뭐, 예. 예. 그렇지만은 그 상황, 예, 그렇게 선택을 할 때는 그걸 가정하고 감수하면 안 하는 겁니다. 아, 예, 여러분. 저는 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약간 또 다른 생각입니다. 누군가 만든 그 제도로 인해서 내 사랑을 확인받고자 한다면은 예. 예. 왜 코를 막으시죠? 예. 왜 코를 막으시죠? 한다면. 코가 매워가지고. 아니, 저는 그래서 네. 정현돈 씨를 정말 존경합니다. 네. 정현돈 씨는 결혼을 하고도 저 고개 좀 조금 뒤로 제시 좀 말씀해주세요. 뭐라 했습니다. 네. 자, 가장 신혼이죠, 정현돈 씨. 아, 똑같은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예. 명수 형은
최대한 미뤄라. 어. 재석이 형은 예. 할 거면 최대한 빨리 해라. 예. 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결혼하실 거면 네네.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하나가 왠지 서 있기 좀 불안하잖아요. 둘이기 때문에 똑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야, 야 이왕이면 하실 거면 빨리 멋지네요. 빨리. 근데 네. 저는 더불어서 정현돈 씨 혼인 신고도 빨리 내일 되는 거죠. 지금 정현돈 씨의 삶은 빠를수록. 예, 빠르면 지금 외다리 삶이죠. 외다리 삶 예. 지금 아... 지금 너의 삶은 노비야 노비. 저 막 던지는 거 아니야. 미안해. 아니 근데 지금 뭐 급하게 이 결혼 얘기하니까 삼칠이사님도 결혼이 정말 코앞인데 어떤 프로포즈가 좋을까요? 형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진절하고 진지하고. 아니 저희들이 좀 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각자 아시는 이벤트나 아니면 하셨던 우리가 이벤트나. 하나 한 명 한 명씩 다 얘기하면서 그냥 석조다 그냥. 그럴까요? 네. 어떤 이벤트 좋을까요? 길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 저는 뭐 그런 한강에서 딱 어,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아니, 이어서 이어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어서 만들어보자. 형돈 씨부터. 형돈 씨 했던 것도 그래요. 네. 아, 저희들 저 시간 이제 거의 막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네. 한 5분 남았네. 네.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역시 박명수 씨가. 사람들 많은 거리 한복판에서 예. 정준하 씨 한복판에서 야무지게. 근데 지금 싫은 그 반대 오랜만에 하고 계시거든요. 야무지게 아,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해도 되나요? 아, 그럼 사람들 많은 명동 한복판에서 양손에 수백 개의 풍선을 들고 내 인생 가장 큰 실수는 결혼이다. 아니 거기서 끝내시면 어떡해요? 양손에 수백 개의 풍선 아주 유태. 야무지게 들고 아, 이것도 유태 경험인데 야무지게 들고 네. 큰 소리로 소리친다. 아 사람들 많은 명동 한복판에서 양손에 수백 개의 풍선을 야무지게 들고 큰 소리로 소리친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결혼이다라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결혼이다. 네,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죠. 홍철 씨도 하나 하죠. 하지만 너라면 나는 이게 실수가 아닐 거야라고 말하며. 아 좋다, 사실 DJ. 좋다 좋다. 네. 어 정리 잘 되는데요. 라고 말하며.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결혼이다. 하지만 너라면 나는 이게 실수가 아닐 거라고 말하며 오열하며 엉엉 우는 톤으로 막 오열하며 엉엉 우는 톤으로 조용히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어 준비한 반지를 꺼내며 이건 내 건데. 구차하게 내 건데. 아, 줄 거면 주고 말고 말고. 이건 내 건데까지. 거기서, 이건 내 건데. 그렇게 틀어버리면 제가 마무리를 아이, 어떻게 해보세요. 마무리 할 수 있어요. 내 건데. 사랑 전문가 K씨 할 수 있어요. 싸게 줄게요. 뭐, 마지막에 뭐라고요? 반지를 네. 꺼내며 네. 오열하며 엉엉 우는 톤으로 조용히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어 준비한 반지를 꺼내며 이건 내 건데. 네 건 어딨게? 어 뭐야? 기라 아니, 기라 너에게는 아직 광고 좀 하죠. 안 되겠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광고 드릴게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마무리를 그렇게 해. 아니 그렇게 광고 웃어줄 수도 있었잖아요. 야 시간이 정말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한도전이 제안하는 프로포즈 방법 듣다가 저희 광고를 들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들을 늘 정리하는 것도 유재석 씨잖아요. 그렇죠. 유재석 씨가 한번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뭐 각자 드려볼 정도. 아 근데 네. 제가 저 정리를 할까 하다가 빨리 시간 없어요. 길 씨가 좋은 저 생각이 하나 떠올랐대요. 아, 예. 어떤 거? 예, 네. 아까 그거 예. 네. 이건 어디 있게? 아니 그건 말고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한번 쭉 읽어주세요. 예, 한번 쭉 읽어주세요. 예. 우리보다 아이디어 좋으신 분이 예. 그 2분 남았다. 2분. 자, 2분 남았으니까 위에서부터 좀 한번 제가 쭉 예,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네. 사람들 많은 명동 한복판에서 양손에 수백 개의 풍선을 야무지게 들고 큰 소리로 소리친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결혼이다. 하지만 너라면 나는 이게 실수가 아닐 거야 라고 말하며 오열하며 엉엉 우는 톤으로 조용히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어 준비한 반지를 꺼내며 이건 내 건데 28912 저희보다 낫네요. 기회를 욕을 해주셨습니다. 반지는 내 건데 난 네 거야. 이야 와우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예요. 아 그리고 오늘 사연 많이 만나봤는데 네네. 오늘 가장 많은 사연과 질문을 받은 유재석 씨. 아 진짜요? 단것을 드리고요. 네. 여러분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짧게. 네. 여러분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시간이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한 번만 무한, 불러주세요. 네. 무한도전 앞으로 네. 더욱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제일 자랑스러운 형들인데 정말 하고 싶은.